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민심도 중요한 것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마음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다가 날마다 정말 큰 사고를 쳤잖아요. 지금도 예를 들면 민생복지 서민 노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깎이고 있습니다. 근데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만 위하는 규제 완화, 그 다음에 심지어 날마다 산재 발생하는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. 근데 이런 정권을 가만히 두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, 나라에. 대통령실에서는 헌정균 씨를 흔드는 행위다 라고 이제 비판했거든요.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정말 극우 극단 세력에게 불법 폐륜집회 했을 때는 집회의 자유라고 존중한다더니 우리 막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6월 항쟁도 일으켰고 그다음에 2016년 촛불 시민도 있었지만 이거 헌정 질서 중단되었나요? 이번 집회들은 오히려 헌정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권자들의 권리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